자, 316 실업 조립을 진행하실 건데요. 가장 먼저 포장지를 제거하신 후에 구성품 확인한 다음에 조립을 진행해 주세요. 자, 가장 먼저 중간 조절대 조립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. 자, 이 큰 원형 타공이 오는 방향 확인해 주세요. 자, 저쪽을 바라보게 할 거고요. 자, 그리고 조절대는 자, 위방향 스티커가 있는 거 그대로 자,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. 자, 타공에 맞춰서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 등판을 바로 조립해 볼 건데요. 자, 등판과 기둥 간의 프레임 방향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. 자, 가장 먼저 조립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, 첫 번째 타공에 안전 핀을 먼저 껴 놓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자, 두 번째 타공에 볼트 끼워 주시면 되고요. 자, 반대편에 와셔 그 다음에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너트를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. 결합하신 후에 자, 반대편 렌치로 잡아 주시고요. 자, 너트 손으로 돌려 주시면 됩니다. 혹시 추후에 자, 안전핀을 빼고 접으실 때 접이가 원활하지 않으시면 이 너트를 살짝 풀어주시면 원활하게 접이가 가능하실 겁니다. 자, 다음으로 상하단 조절대와 스펀지 튜브를 결합해 주실 건데요. 지금 너무 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각도를 중간 정도까지 낮춰주시고요. 자, 이 상하단 조절대 안쪽에서 조립되는지 바깥쪽에서 조립되는지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. 자, 위쪽에 조절대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 조절대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상단 하단 조절대는 꼭 제가 말씀드린 위치에만 부착하는 게 아니라 고객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때 편하신 위치에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자, 스펀지 튜브까지 끼워주세요. 자, 바로 이어서 간단하게 스펀지를 끼워만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튜브 쪽은 밀리지 않게 반대쪽도 같이 결합해 주시고요. 자, 보관하실 때는 공간에 따라서 안전핀, 앞쪽에 안전핀 그대로 빼주시면 자, 지금처럼 접어서 보관이 가능합니다. 자, 시덥을 하는 경사 각도를 조절하고 싶으실 때는 이 메인 조절 레버를 풀어주시고요. 자, 원하시는 각도에 맞춘 후에 간단하게 레버만 결합하시면 각도 조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